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달리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고려합니다. 허나 일본에는 군대가 없어 계엄령이란 게 없고 계엄령과 비슷한 치안 출동이란 게 발동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죠. 일본 자위대가 좀비를 진압에 나섭니다. 허나 일본 육상자위대의 병력이 약 15만 명밖에 되지 않아서 한반도보다 훨씬 넓은 일본 열도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미군의 도움으로 좀비 진압을 하기 시작하죠. 좀비 진압에 나선 일본 자위대원 중 한 명은 일기장의 좀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감염자인 것을 최종 확인하고 사살을 하기 위해 종조준했다. 허나 몸통을 맞추어도 계속 우리들에게 달려왔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소총을 여러 번 발사하여 고깃가죽만 남았을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달려온 것을 멈추었다. 이 묘사에는 정말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를 맞추어도 인간을 죽이기 위해 달려온다는 것이었죠. 왜 좀비들이 인간에게 미친 듯이 달려오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개발한 보병 무기만으로도 좀비를 제압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묘사에서는 좀비들을 단순히 소총만으로 제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제압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머리를 써도 인간을 물려고 달려오기 때문에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차라리 다리를 싸서 무력화시키는 것이 더 쉬웠고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총을 발사하거나 포탄을 발사해 제로 만들어버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비들이 왜 이런 행동을 벌이는지,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급소를 노려도 죽지 않는지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연구와 국제적인 협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죠. WHO는 제일 먼저 이런 좀비가 발생한 근원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발생한 근원지인 일본 센다이시의 요원들을 파견해서 알아보게 했죠. 허나 센다이시는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미군 특수부대와 WHO 과학자가 헬기와 건물 옥상 등 좀비가 닿지 않는 곳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좀비의 사체의 샘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체를 통해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이 좀비의 원인은 바이러스였고 이 바이러스에서 방사능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바이러스 등에서 방사능이 발견됐다는 것은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였습니다. 단순히 옆에 있기만 해도 감염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숙주가 죽어버리면 이 바이러스도 금세 소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차 피해가 없다는 말이었죠. 이는 곧 군대가 빠르게 좀비 진압을 한다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WHO는 연구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 군은 좀비를 진압하기 시작하죠. 전국에서도 좀비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좀비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예비군 동원령이 선포되고 모든 예비군이 지정된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각 군은 시민들을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분류하고 감염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인간이 만든 화약 무기는 정말로 강력합니다. 15세기에 처음 발명된 총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는 어마무시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국군은 이 총을 이용하여 힘들지만 좀비를 하나씩 하나씩 제압해 나갑니다. 조기에 좀비를 진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리 대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얻었던 교훈이 현재 좀비 사태를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됐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분류합니다. 미국에서도 미 육군이 좀비들을 제압해 나갑니다. 비무장한 상태, 인간의 모습을 한 생명체, 오로지 무기는 치약력밖에 없는 생명체가 고등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차츰차츰 좀비를 제압해 나갑니다. 비감염자들을 안전한 곳에 집단으로 격리시키며 비감염자들이 감염자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해놨죠. 정말로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미국 국방성은 만우절 장난으로 좀비 사태 발생 시 대응할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장난이었지만 이게 빛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감염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됐죠. 동부만 약간의 피해가 있었을 뿐 서부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좀비 진압에 대한 보고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보낸 보고서가 백신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좀비에 대한 분석도 끝났는데요. 좀비는 소총탄으로 완전히 죽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기갑 장비를 이용해서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제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탱크의 무한궤도 바퀴를 이용해서 짓눌러도 제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좀비는 소리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50배에 달하는 청력을 가지고 있으나 어두운 곳에서는 시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비의 에너지원은 동물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육식을 해야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에게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좀비가 되면 인간과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되며 이성을 잃게 되고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인간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는 상당히 재밌는 보고서도 가져옵니다. 모든 생물은 에너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좀비가 4주 동안 아무런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면 아사도 가능하다는 보고서였죠. 중국에서 첫 번째 감염자가 나옵니다. 허나 중국의 빠른 대처로 중국의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좀비 진압이 거의 완료되는 듯 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약 8천여 명 정도, 모두 사살을 완료했습니다. 허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좀비 감염자가 나옵니다. 바로 예비군 포집 장소. 예비군 동원 명령이 떨어지고 복윤자였던 한 사람이 예비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동원됐던 약 500여 명의 예비군들도 좀비가 되기 시작했죠. 총을 들고 있던 예비군들이 좀비로 변하자 군 당국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후방에서 공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 수는 매우 늘어납니다. 어침대 덫친 격으로 비감염자들을 안전하게 집단 격리시킨 장소에서도 감염자가 나옵니다. 피해는 더욱 심해졌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쉘터에서도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진압이 완료되었던 미 동부에서 또다시 감염자가 활개를 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보건기구는 당황합니다. 우리가 아는 좀비의 특성과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에 대한 대처를 각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공기로 인한 전염을 눈치챕니다. 이로써 정부에서는 각 군인들에게 생화학전과 마찬가지의 대응을 준비시키고 모든 군 진압 병력들에게 방독면을 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방독면을 시민들에게 배급합니다. 한편 연구실에선 테스트용 좀비 백신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실험을 해봤죠. 백신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좀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끼어진 것이죠. 이 백신을 받으면 좀비에게 물려도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공격을 받으면 쇼크사나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망할 수는 있었습니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디어 좀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백신을 일본에 처음 사용합니다. 일본에서 이 백신이 사용됩니다. 효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실험이어서 민간인 피해는 없었지만 이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사기를 조금 떨어뜨리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본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받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좀비 바이러스는 감기와 비슷하게 돌연변이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뜻은 백신을 개발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현대의학으로 감기의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비 바이러스는 매우 다양하게 돌연변이가 진행 중이었죠. 방법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좀비를 제압하고 더 이상의 좀비가 늘지 않게 비감염자들을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좀비 바이러스의 청정지대라고 알려진 중국에서도 좀비 감염자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 수는 매우 늘어났죠. 이상 상식의 벽을 넘을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